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이상형 월드컵은 바로 나를 중독시킨 광고 CM송 월드컵입니다. 이게 또 광고 중에 띵곡들 많거든요. 오늘 제가 잊고 있었던 그 광고송까지 과연 찾아줄지 한번 봅시다. 렛츠고! 첫 번째, 포카리 스웨트 라나나 그거구나. SK텔레콤 비비디 바비디프. 어? 시작부터 올스타전인데 거의? 이거 비비디 바비디프는 그나마 좀 최근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포카리 스웨트 전통의 강호죠. 이게 모델만 계속 바뀌면서 노래는 그대로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봅시다. 날 좋아한다고 나라 날 사랑 한다고 마음까지 적셔준다. 오 마이 갓. 몸속으로 보내는 파란 메시지. 포카리 스웨트. 자, 다음 들어봅시다. 비비디 바비드부. 아, 이거 개 좋은데. 매직카들라 비비디 바비드부. 생각하면 생각대로 비비디 바비디부. 매직카둘라 비비디 바비디부.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비비디 바비디부. 비비디 바비디 비비디 바비디 비비디 바비디. 잠깐만. 비비디 바비디. 야, 이거 2009년도야?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개 오래됐네요? 솔직히 노래는 비비디 바비디가 좋은데 이게 또 포카리 스웨트 지금 벌써 떨구면 안 되거든요? 아, 일단은 저는 포카리 스웨트부터 고르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최신 광고송 나왔습니다. 그 유튜브 광고에서 오지게 나왔었죠. 자, 먼저 마이맥 들어봅시다. 출발. 마이맥 대성 마이맥 마이맥 대성 마이맥 수능 인강 마이맥 19패스 마이맥 진짜 수능 공부 대성 마이맥. 그 이게 또 수능 금지곡으로 유명했던 그런 광고입니다. 입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국민연료 선열료 30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연료 선열료. 이거는 진짜 옛날에 광고했었나 본데? 요새는 썬 연료 이거 광고를 안 하거든요? 전 이거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들어봐.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마이맥 누나로 갈게요. 뿅! 오르타는 게 없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띵곡인데? 초코파이와 새우깡. 자, 들어봅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나 이거 풀버전 처음 들어봄. 오, 야, 이거 풀버전 길구나. 새우깡도 광고 옛날 오지게 했었죠. 손이가요 손이가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요 아이선 아른선 자꾸만 손이가. 아, 개띵곡. 우리는 새우깡. 미쳤다 이거. 거의 뭐 추억의 월드컵 수준인데 이거. 든지 즐겨요 넘친 새우깡. 미쳤다. 아, 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기호에 따른 선택입니다. 새우깡을 합니다. 앞뒤가 똑같은 거네. 전화번호랑 연두 들어봅시다. What? 아, 뭐야. 못 들었어. 근데 1577 고르려고 했어요. 예, 어차피. 아, 이따가 들어보죠, 저거는. 오늘 어디서 놀까? 야, 놀자. 야, 놀자. 야, 놀자. 야, 놀자. 야, 미쳤다. 랄랄랄랄랄라. 야, 나 지금 마트 곡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마트 이마트 비 해피 해피 이마트. 이마트는
중독성이 좋다기보다는 노래가 그냥 좋아. 중독성을 따지면은 솔직히 야노자가 압승이긴 합니다. 야노자. 이거 아마 여러분들 이 광고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광고거든요. 이거 아마 2000년대 중후반? 중반쯤 나왔을지 않을까 싶은데. 노래 진짜 좋습니다. 구워봐 구워봐 망고를 유혹하네 딱 걸렸네 망고 딱 걸렸네 어머나 세상에 보시드를 낳았네 호와 구와 눈 맞은 애기 뭘 먹을까 아 고민되네 세 가지 다 먹자 와 진짜 이것도 잊고 있었던 광고구만 아주 예. 다음은 Everybody make some TikTok Everybody make some TikTok 빵빵빵빵빵빵 TikTok 이것도 광고로 엄청 나왔었는데 이게 계속 멜로디가 맴도는 게 있어. 제 개인적인 추억으로는 구합하지만 틱톡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틱톡. 아니 이거 주작 아닙니까? 매치업이 어떻게 이렇게 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보고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빠비꼬랑 스크루바라뇨. 나 이거 못 골라요. 빠빠라바빠라바 삐삐리 빠삐꼬 헤이 시원한 맛 한강 빠삐코 빠삐코가 껴 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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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라 빠삐코 이상하게 생겼네 I love the ice cream 야, 나 잠깐만 이거 다 불부전을 처음 들어본다. 삐 꼬였네 이상해. 뭐야? 딸기맛 아 좋아 좋아. 좋은 어른 가래기 I love this 그룹아. 이거는 근데 빠삐코 빠삐코가 그 멜로디가 너무 압도적이야. 솔직히 빠삐코 갑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Edu Will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또 Edu Will 살복지사 합격 또 Edu Will 우리 모두 다 같이 Edu Will 자 Edu Will vs 이것도 띵곡이죠? 네 이거는 좀 무서웠어. 왜냐면 대출 광고를 너무 뭐랄까 희망차게 만들어가지고 산화 산화 머니 산화 산화 산 걱정 마세요. 자 이거는 에듀윌 솔직히 이것도 되게 오래된 광고들이라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Hey girl, let's get it poppin'. 어, 추억 봐봐. 와, 이거는 진짜 롤리팝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폴더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핸드폰이었죠. 와, 이거는 이중기 리즈 시절. 아마 이거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예요. 미녀는 성녀를 좋아해 아 자꾸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미녀는 성녀를 좋아해 아 롤리팝 롤리팝 vs 미녀 이거는 미녀 매체비 또 이런 식으로 됐군요. 이거 이마트랑 홈플러스랑 붙었어야 되는데 마트 대전 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What? 아 뭐야 아 이거 왜 자꾸 넘어가 뭐야 아 이거 버그가 있네요. 조금 선택 안 했는데 걸렸어. 아 쿠 이것도 예,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또 많이 나오는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그런 개띵곡입니다. 아마 이거 광고는 못 보셨을 거예요. 맛있는 거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쿠 자꾸 먹고 싶은데 아, 자 다음은 와 쇼 곱하기 쇼누쇼 아 이거 미쳤어. 이거는 처음 들어봐도 좋아. 세계 WCDMA 주파수는 2기가
쇼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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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파기
없어요 진짜. 피로 어디에서 오는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피로는 나 때문이야. 피곤은 나 때문이야. 나를 풀어줘야. 오 마이 갓. 가 피로 루. 미쳤다 이거. 자 다음은 현대카드 옆길로 세. 이거 뭐지? 어? 왜 처음 들어보는 거지? MC 옆길로. 아 들어본 것 같다. DJ 현대카드. 여. 친구 따라 가면 가슴을 섞어 스윙 무시 반대 옆길에서 만나 한시생 가던 길을 한번 웃으며 이거는 간 때문이야. 예. 싱싱 불어라 싱싱 하우제 싱싱 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이거 볼 거 없어요. 끝! 우리 퀸 연어 나오셨으면 끝입니다. 이게 나와버리네 결국에. 트로피카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광고였죠. 유튜브를 거의 장악한 수준이었어요. 이것도 좋아. 808 음주 전후 숙취해서 808 시장 808 해외 특허 808 정말 좋아요 여면 808 정말 좋아요 여면 808 벌써 깽기요? 어우 듣기 좋아. 아 중독성 미쳤고. 자 끝판왕 출격합니다. 사과 톡톡톡 두피카나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나 사과 톡톡톡 헐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나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나 사과 톡톡톡 리얼 사과가 속으로 리얼 프루트 리얼 스파클링 트로피카나. 여명에게 아쉽지만 너무 막강한 상대를 만났어요. 예, 트로피카나 갑니다. 진정 광고계 끝판왕 등장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나미씨 어나미씨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나미씨. 와 솔직히 오로나미씨 이 광고 때문에 저 한번 먹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와 이건 진짜 광고를 광고송이 하드캐리한 수준. 그야말로 띵작. 아 쿠차도 이거 되게 웃긴. 이것도 엄청 웃긴데. 다 함께 구차차 함께 구차차 함께 구차차 한방에 핫딜 검색 싸다구 다 함께 구차차 다 함께 구차차. 아 자 큰일났다. 나 오늘 잠 못 잔다. 아 머릿속에서 계속 구차차 싸다구. 아 하지만 이게 너무 압도적이에요 솔직히. 자 아까 못 들었던 거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아 77 이거는 끝. 이거 야 이것도 대박이죠.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거는 근데 우루사 갑니다. 와 음료 배틀. 야 이거는 트로피카나다. 아 망했다. 이거는 쇼고박이 쇼.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저를. 아 어렵다 이거. 아 그래도 오로나미씨지. 아 퀸 연하긴 한데 중독성을 따지면 솔직히 야놀자 저뜩가 야놀자지. 이것 때문에 야놀자 떡상에 섰잖아요. 아 이거는 저는 홈플러스로 갈게요. 아 이거는 솔직히 빠삐코지. 삐삐리빠삐코 헤이. 자 이제 8강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쇼코파기 쇼. 아 그래서 이수인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런.
전화번호 1577. 아 이거 또 어렵다. 아 어렵다. 아 빠삐코. 아우 진짜 힘들었다. 아 결승전이야 이거.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 아우 몰라 이거 오로나미씨. 자자자 이제 걸러줬습니다. 아! 오늘 어디서 놀까? 와, 미쳤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와 진짜 이거는 자강두천이요 진짜. 이거는 찍겠습니다. 어느 곳을 걸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띵동댕 초첩바사니 알아맞혀보세요. 띵동댕동. 자 4강입니다. 대망의 야 이거 멜로디가 압도적이네 진짜.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와 이건 너는 결승 올라가라. 어 야 맞다. 아 삐삐리 빠삐코 헤이 쇼고파기 쇼네 쇼. 저 근데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공부 못함. 머릿속이 계속 쇼고파기 쇼 맴돔. 이거다. 사실상 결승전은 이건 조금 쉽죠. 오히려 그 전에 매치업들이 계속 결승전급의 그런 매치업이 성사돼가지고 고르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솔직히 중독성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봅시다. 랭킹 한번 볼게요. 오로나미씨 역시. 와 근데 이마트가 2위야? 엄청 높네? 빠피코 역시 높죠. 아 역시 제가 픽했던 게 다 높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상형 월드컵 최강의 중독송 무엇일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약간 간만에 추억도 좀 되살리고. 아 이게 진짜 오로나미씨가 개 띵곡이란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네요. 오케이 오늘 재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